안녕하세요. 피어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피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피아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배워서 자유롭게 악보를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아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아노를 어느 정도 배우고 그리고 손가락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소리라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귀에 막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도 있죠. 어느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감미롭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연을 한번 볼까요? 이 자연을 보면 석양일 본 적이 있으시죠? 아름다운 노을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 노을을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 자연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화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인데요. 여기서 자연스러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두 문장 속에 아주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소리는 자연스러운 또 편안한 몸에서부터 나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불편한 이 신체와 몸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자연스러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자연스러운 편안한 신체에서부터 소리가 난다는 것.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처음 피아노 배우시는 분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나요? 네, 낼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편안한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 편안하게 신체를 두면서 그 신체를 바탕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다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로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피아노를 치실 때이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자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피아노 의자가 놓이게 됩니다. 이 피아노 의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앉으시죠? 피아노를 앉으시는데, 피아노 의자에 앉으시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를 한번 앉아볼까요? 자, 어깨를 숙이고 하는 자세 편하신가요?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 허리를 쭉 펴고 엉덩이는 무게를 지탱하는 자세가 가장 편할 겁니다. 여기서 어깨를 구부리면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깨가 불편하죠. 편하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하는 자세가 가장 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손을 올려줍니다. 이 손을 올려줄 때 여러분들이 이 상체 자세에서 구부정하고 올린다면 여기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피아노에 앉으셔서 여러 수차례 한번 앉아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옆으로 쏠리게 앉는 분들도 있고 왼쪽으로 쏠리게 앉는 분들도 있어요. 피아노에 보면 이 열쇠 구멍 있죠? 열쇠 구멍과 배꼽을 딱 맞추고 또는 가운데 도와 배꼽을 맞춰서 딱 88개를 44개로 나눠서 딱 중앙에 딱 앉습니다. 딱 중앙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팔이 쫙 벌릴 수 있는 아주 위치, 그리고 또 팔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로 딱 앉죠. 이 자세부터 아주 편안한 자세.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좀 풀어주고 이 자세를 먼저 유지를 해줍니다. 편안한 자세, 가장 편안한 자세를 또 여러분들이 딱 이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때 가장 편안한 자세일 때 상체에 힘이 쏠리는 부분이 없는지 잘 느끼시는 게 좋아요. 자, 잘 힘이 쏠리는 부분이 없다면 이제 건반 위에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경우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무게가 힘이 어디로 쏠려요? 머리와 어깨에 움직이면서 쏠리죠. 자, 여러분들의 상체는 최대한 편하게 가만히 두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애들은 어떻게?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움직이게 집중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편안하게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급적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맨 처음에는 잘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힘을 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풀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다시 움직여주세요. 맨 처음엔 건반 누르지 않아도 돼요. 손가락을 들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들어서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체의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목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고 어깨 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손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상체에 힘을 편안하게 주고, 그리고 목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깨 힘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힘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 상체와 온몸이 릴렉스 될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를 계속 느끼면서 잡아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몸의 신체를 잘 잡아주고요. 그다음 편안한 상태가 됐다. 내가 충분히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여줘요. 하나씩 움직여주면서. 자, 3번 올릴 때또 어느 부분 또 잡힐 수 있어요. 잘안 올라가니까. 그럼 다시 몸을 풀어줘야 돼요. 몸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체를, 피아노를 처음 쳐보신 분들도 어떻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다. 그 아름다운 소리는 어떻게? 신체의 자연스러움, 편안한에서부터 온다. 상체의 힘, 편안한 자세를 먼저는 느끼고 잡아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건반 위에 손가락을 움직여 보신다. 손가락에 움직여 볼때또 어느 상체에 몸에 힘이 들어간다면 다시 편안한 상태를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장 상태를 또 다시 편안한 상태로 해준다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해보시고, 처음 배우신 분도 아름답고 편안한 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